tv.so.co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야오.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게,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나고, 뭐, 예를 들면, 이전 작품에 뭐, 연거리도 있고, 만대기도 있고,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제 안에 살고 있는 인물들인 것 같아요. 일단 비교적 아니고요. 제 작품들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떤 엔터테인한 재밌는 측면에서 시청자로서 내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드라마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술을 펼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든 것들에 다 부합하는 어떤 트렌디 드라마의 요건도 갖추고 있고 드라마라는 예술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오락으로서의 기능까지 충분히 해내는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청자들의 막 고민만 맞추려고 막 너무 커머셜하게만 풀어내는 작품은 뭐 또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또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헤비한 메시지를 또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품은 또 조금 지겨울 수 있고 재미없고 전 대중적으로 사랑받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 모든 요건들을 한 작품이 갖추고 있었던 드라마가 미래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제가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뷰에서 아마 이 드라마가 유아인의 대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자 자신감이 적중했던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매개체가 다른 거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감수성을 키워왔고 예술적인 감각들을 키워왔고 원래 있기도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20살이 있어요 저한테.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20살보다 더 어린 누군가가 있기도 해요. 어떤 단순히 나이적인 측면들 9살이 차이가 나니까 다른 인물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아인이란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선재가 갖고 있는 요건들을 요소들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을까. 원작은 아주 오래전에 봤었고요. 그리고 사실 원작이랑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아요. 연구를 안 해요. 연기는 물론 연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어떤 베테랑이란 영화에서 재벌 3세의 막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른 악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 표현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내가 일상적으로 내 일상성에 다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조금 애를 써야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이런 아주 리얼리티한 현실적인 일상성을 갖고 있는 내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물론 일상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어떤 일상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은 그냥 내가 얘를 느끼고 내 안에서 이 아이를 발견해내고 끄집어내고 하는 그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누구라도 그런 거잖아요. 대단히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트렌디한 배우가 되려고 스타가 되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시간 사는 시간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스타 될래, 나는
탑스타가 될래? 이러면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물론 두 가지 생각 다 해야죠. 근데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 먼저 기본이니까, 연기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 작품을 하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아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도 아시더라고요. 아마 가끔 하는 얘기인데 그 작품이 제가 배우로서 걸어갈 길을 혹은 제 기본적인 소양을, 제 베이스를, 내 사고의 틀을 만들어 줬다고 더였어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재능 있는 거는 공부를 해야 재능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발견되어지는 거지. 재능은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도 있겠고. 결국에는 재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이상에 너무 코스를 밟아서 시스템적으로 그걸 예술을 공부한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약간의 회의가 있긴 있어요. 그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음악을 하고 좋은 연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공부한다고 되는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스킬보다는 피아노는 스킬이 있어야 이 진심을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림 역시 스킬이 있어야 표현을 할수 있는데 연기 또한 스킬이 중요하지만 너무 가까운 연기 내 감정 자체가 곧 표현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가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내가 100%의 진심이 되는 게 최고의 연기의 방식인 거죠. 뭐 우아한 거짓말 하면서 선배님께서 영화로만 저를 보신 게 아니니까 그러셨던 것 같고 일단 뭐 사실 김예 선배님께서 강력 추천해 주셨던 것도 사실이고 모르겠어요. 이 인물과 얼마나 잘 닮아 있느냐 이게 뭐더 중요하지만 이 인물을 표현해 낼수 있는 배우냐 라는 측면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너무 똑같으니까, 20살 같으니까, 얘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얘가 이 역의 저격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얘라면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틀림없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국의 역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뭐 역사적으로 그 사도세자라는 사람의 위치나 뭐 행적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사도세자라는 이름 정도는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이고 그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뒤주에 갇혀서 죽었다라는 그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고 근데 사극들은 몇편 하면서 사극이란 장르에 대한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유명한 뭐 사실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연산군이라거나 뭐 사도세자라거나 제가 소화해낼 수 있을 법한 역할들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와 이 영조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주 신선하게 풀어내서 그 부분이 아주 영화적이라고 생각했고 시기적으로 29살의 나이에 내가 20대의 배우 유아인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극이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면서 전 그렇게 재미를 잘못 느끼거든요. 그냥 다큐멘터리, 내가 다큐멘터리 그냥 나와서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재밌진 않잖아요. 그냥 연기를 한다라는 의식 자체를 최대한 배제하고 하는 게 보통의 현대극 연기여서 이게 막 어떤 익사이탕하게 다가오는 게 없는데 사극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그게 지금 그 안에서 연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감각이 있어서 그걸 풀어내고 예를 들면 내 스타일을 좀 벗어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렇게 연기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앞으로 꾸준히 계속 하고 싶고 중국 사극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감히 얘기하자면 그 한중 합작이었죠. 삼국지가 이번에 최근께 그
뭐 투자 투자나 뭐뭐 이런 것들이 환경 조금 이런 뭐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갈량하던 금속무 제갈공명하던 그 제가 아주 옛날부터 삼국지를 좋아했었고 삼국지에 한 명의 인물로 등장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되게 편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딴 사람들 다 칼싸움하고 말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붙이면 붙이면서 너무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뭐 장수보다는 책사로 뭐 그건 뭐 신인 때부터 뭐 아주 오랫동안 들었던 질문이고 언제부터는 안 들었긴 했지만 누군가 유아인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고 만들 만한 배우가 되는 게 최고겠죠. 그니까. 그렇게 되게 하고 싶었고 살아왔고 아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저보다 후배들이 유아인 선배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후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같은 20대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뭐 그런 걸 보면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얘기했던 대로 아, 내 색깔을 만들어 가고 있는 배우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야죠. 搜狐视频娱乐大不同，大家好，我是大胖。